제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정체를 들켜버렸어요.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평소대로 학교생활 하잖아요. 근데 그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반티를 만들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그 반티 뒤에다가 그 영어로 KIMMOTOR 이렇게 써놨어요, 제가. 김모터라고. 근데 그것 때문에 들킨 건 아니고 그 저랑 친한 친구한테는 제가 학교에서 저의 정체를 좀 알려줬어요. 제가 누구누구라고. 그래서 아, 그걸 너무 많이 말하고 다녔나? 그 친한 친구 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얘가 저희 학교에 소문을 낸 거예요. 그래가지고 되게 초조해서 그 다른 애한테 제가 누명을 씌웠어요. 걔가 3만 유튜버다 라고 제가 소문을 냈거든요. 근데 그것도 또 소문이 퍼진 거야. 그게 전체로 소문이 나가지고 야, 우리 학교에 3만 유튜버가 있대. 야, 우리 학교에 3만 유튜버가 있대. 이렇게 퍼진 거야, 소문이. 그래가지고, 아씨, 이거 진짜로 일 진짜 잣된 거 같다. 이거 어떡하지? 하는데, 그 내가 누명을 씌운 친구가 나인 걸 알아버린 거야. 제가 맨날 그 친구한테 놀렸거든요. 뭐라 놀렸냐면 맨날 볼 때마다, 어? 어? 3만 유튜버? 어? 3만 유튜버 나오면서 이렇게 놀렸거든요. 근데 우리가 놀리면서, 그 힌트를 좀 많이 줬어요. 이 3만 유튜버가 지금 뭐 3만 1000명이 됐고 뭐 3만 2000명이 됐고 이거를 너무 힌트를 많이 줘가지고 걔가 결국에는 이렇게 차타차타 찾아낸 거야, 나를. 그 등번호에 있던 그 김모터까지. 그게 좀, 아, 큰일 났어요. 그래가지고 힌트를 너무 많이 줘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힌트를 주면서 놀렸어야 되는데 비밀을 그냥 다 까발린 거랑 똑같은 거야, 그냥. 큰일 났어요, 지금.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제발 안 말해주길 지금 바래야 됩니다. 이제 월요일부터 학교 어떻게 가나 지금 막막합니다. 적당히 놀릴 걸. 이제 그래서 그 친구 볼 때마다 이제 어떻게 놀리지도 못하고 머리 숙이고 다녀야 돼, 이제. 너무 미안해가지고. 홍보되면 좋은 게 아니죠. 왜냐면은 저는 그 학교에서는 김모터로 살고 싶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학교생활 하고 싶은데. 아, 진짜. 어떡하지? 만약에 이제 이거 우리 학교에 퍼지면은 진짜 애들이 그냥 지나갈 때마다 어, 모터 하이. 어 김모터다 어 김모터다 김모터 이러는 거 아니야? 미치다. 아니 이제 내 이름이 안 불릴 수도 있어. 나 인싸되는 거 진짜 너무 싫은데. 저는 약간 소심해가지고 학교에서는 좀탁 치고 학교 다니고 싶거든요. 아 그러게요.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구독자 한 2000명대 정도 되는 진짜로 막 있는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녔거든요. 나 2,000명 유튜버인데 구독 좀 해줘라. 그래서 저희 친한 친구들한테는 다 얘기해놨어요.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이 지금 전교생이 176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얘가 모터라는 걸 아는 친구가 벌써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그 사이쯤 되거든요.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지금 제가 김모터라고 알렸나 봐요. 그래서 원래는 범위가 1반부터 8반까지였는데 그 범위가 1반부터 4반까지로 줄어들고 이제 1반부터 4반 중에서 제가 1반이거든요. 그래서 1반 안에 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 누명을 씌웠던 그 친구가 어? 우리 반 안에 있나? 우리 반 안에 있고 닉네임은 김모터고 구독자는 3.12만 정도 되네? 하고 걔가 검색을 해본 거야. 그래가지고 나를 찾아낸 거지. 그래서 찾아내가지고 내가 다음날 가서도 어? 3? 어? 볼 때마다 어? 3만? 어? 3만? 이렇게 놀렸는데 그 친구가 맨날 아얘또 일어나면서 이러진 않고 갑자기 막 웃는 거야. 그래서 어? 놀리는데 왜 웃지? 뭔가 좀 의심이 없거든? 근데 학교 끝날 때쯤에 걔가 아나그 유튜버 뭐 파피 플레이 타임 하고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하고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어? 뭐지? 갑자기 내가 하는 게임을 어떻게 알지? 막 심장 막 벌렁벌렁 거리고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그리고 또뭐 카라플도 하고 뭐 그레니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걔한테 물어봤어요. 야, 너 설마 너 아니? 이렇게 물어봤는데 걔가 알았어? 김모터 씨?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, 나 진짜 나 그때 나 잠시 유치 이탈했었어. 한 10초 동안. 아, 걔가 알아낸 거야. 그래가지고 나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거기서 얼어붙었어, 나 진짜로. 내 얼굴 봤어야 돼. 나 진짜 얼굴 개하얘졌어. 막 입술도 엄청 하얘져가지고. 이제 월요일부터 학교 갈 때는 이제 그 친구 볼 때마다 어 3만 어 3만 이러면 안 돼요. 만약에 이제 또 놀렸다가 그 친구가 진짜 화나가지고 우리 학교 전교생한테 그 진실을 말하는 순간 진짜 잣됩니다. 너무 지금 심장이 쫄리고 그래가지고 당신들한테 지금
이 소식을 전하러 온 겁니다. 지금 혹시 몰라요? 지금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 친구가 같이 보고 있을지. 어쨌든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. 아, 당신들도 제발 학교에서 제가 못하라고 하지 마세요. 아니 뭐래 그 그냥 제 유튜브 아예 소문내지 마세요. 제발 그냥 당신들만 오케이. 아는 스트리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오케이요. 이미 여기 판철하는 분은 이미 소문을 냈거든요, 자기 학교에. 아 죄송합니다.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아. 지금까지는 아직 홍보 안 하신 분들 하지 마세요. 제발 알겠죠? 아 진짜 제발 하지 마세요. 아니 구독자 늘어도 싫어. 아예 그냥 알겠죠? 부탁드립니다. 네. 오케이 선생님 화이팅! 만약에 이제 제가 모터라는 사실이 제 학교에 이제 소문이 난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학교 이제 자퇴야 아니면 뭐 자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전학 가야지.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좀 자랑거리가 생겼고 이제 유명해졌잖아요. 혹시나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거 절대로 친구들한테 말하지 마세요. 당신들만 행복해하세요. 뭔가 자랑하면 안 돼. 자랑하면 안 돼. 이 말씀 전해드리러 왔습니다. 방송 키고 이상한 소리만 해서 죄송해요.